가수들이 비행기에 지금 탔고요. 한 번씩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신문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. 자극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. 아, 이거 들었어요. 네, 조규찬 혹독한 나가수 신고시. 자극적인 발언이거든요. 꼴찌 고려. 있는 사실대로 말씀하시죠. 사실이니까. 예, 인정합니다. 기자분이 7위라는 어휘를 빼고 꼴찌라는 어휘를 쓴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여워요. 귀엽다, 귀엽다. 어떤 책을 보고 계세요? 아, 이거는 제가 여행 다닐 때 자주 보는 무라카미 하루키 단편집인데요. 네. 밤의 원숭이라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쯤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. 현실 쪽으로 오실 거죠? 현실을 제가 조금 떠나있고 싶어서. 이해하시죠? 네. 저랑 사갖고 온 거예요. 아, 진짜요? 네. 먹고 힘내라고? 시장 가가지고.